저는요, 이미 그 언론에 다 보도돼가지고요, 제가 뭐 이렇게 덧붙일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여러분한테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그 문제가 된 사진에 글귀가 있었죠? 그 글귀를 아직도 제가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좀 들어보세요. 없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은요? 아직도 언론에는 제가 쓴 글이라고, 뭐 멘트를 쓴 글이라고 하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한 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트윗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사진을 노출돼서 볼 수 있는 트윗과 그 주소만 있는 트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열어야만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이제 그 뭐 집회도 있고 여러 행사가 있어서 거기 참여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제가 이제 보면서 그날 있었던 집회 사진인가 보다 하고, 또 평소 늘 그분이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닉네임만 보고서 그냥 누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찍 전화를 받아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다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확인을 해보겠다 하고 제가 제 트윗을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제가 사진을 확인을 안 한 채로 리트윗을 했기 때문에 그 즉시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삭제된 트윗을 일파만파 해서 뭐 정치권에서도 성명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일파만파 되고 화형식까지 하고요. 보수단체로 화형식까지 하고, 예. 저는 여기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화형식을 당했는데, 느낌이 어떠냐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전혀 개의치 않고요. 어쨌든, 제 외부 압력과 또 제가 이제 그 실수한 걸 잡아서 해촉시킨 것, 이거는 부당하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저도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실제 2년 반을 했습니다. 2년 반을 심의위원을 했고요. 제가 8월 말에 끝납니다. 임기가. 그래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참 불편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불공정하지 못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보도개혁특위 위원들과도 많이 언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6대 3, 본의원이 6대 3의 구조고요. 보도특위 위원도 6대 3의 구조입니다. 그 6대 3의 구조에서는 제 발언이 받아들여지질 않죠. 그리고 또 잘못 알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저는 자문 역할만 할 뿐입니다. 의결권은 본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박창신 신부님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회의에서 이게 공정치 못하다. 그거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 없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권력에 대해서 발언하신 분 그리고 실제 30분 강론 중에 맨 끝부분 일부분이거든요. 그 발언에 대해서 또 온 나라가 언론들이 박창신 신부님을 매도했습니다. 매도한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발언한 그 종편에서는 많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도 종북 단체라고 했고요. 박창신 신부님도 종북이라고 지칭을 하고 진행자들이 버젓이 발언을 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제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발언권 차원에서 박창신 신부님한테 발언의 기회를 드린 거거든요. CBS 그 김현정은요. 그랬는데 그것을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특위 조항 심의할 때 위원님들은 박창신 신부님의 발언 전문을 읽어보셨느냐? 그 발언을 읽어보셨으면 이런 조치를 하실 수 있겠느냐? 제가 대놓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채널A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고정간첩이라고 발언을 했죠. 그러면 문제없다고 나왔습니다. 문제없이 통과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작년 대선 때요. 정동영 의원이 그 이제 어느 분이 쓴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리트윗했는데 MBC가 어떻게 보도했느냐면 리트윗하면 그 원작자의 주소가 이렇게 써있지요. 그 이렇게 트윗 이름이 써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웠습니다. 지워서 마치 정동영 의원이 그 말을 한 것처럼 보도를 했고 그 옛날 몇 년 전에 정동영 의원의 발언까지도 붙여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접한분은 모두가 다 정동영 의원이 그 발언을 한 줄로 착각을 하셔요. 그래서 소송 지금 제가 알기는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KBS 추정 60분이 그 국정원 그 남매 간첩단 사건의 진실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이 굉장히 객관적이었어요. 어느 쪽에 치우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것도 제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RTV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민방송인데 시민방송의 뉴스타파가 국정원 그 남매 간첩된 사건을 그 보도를 한 게 RTV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 하나도 문제 없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제재를 당했고요. 또 RTV에 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다룬 100년 전쟁이라는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걸 RTV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RTV가 제재를 당했습니다. 경고 및 아마 관계자 징계까지 당했는데요. 제가 그 부당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RTV는 그러니까 모든 그 방송이 제작자 입장에서 방송을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방송을 하지를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단체들이 시민운동하는 단체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방송이 하나쯤은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방송이 RTV 시민방송입니다. 그래서 RTV 시민방송에는 그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누구나 시민들이 만든 방송을 제출을 하면 선착순으로 방송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 그러면 RTV가 제재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시민들이 만든 영상을 뭔가 주장을 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그 주장을 말하라고 터놓은 게 시민방송이거든요. 그 시민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말하는 걸 방송사 자체는 가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령에. 그러면 RTV가 뉴스타파가 한 방송을 했다고 또 100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다고 해서 제재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심의할 때도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 100년 전쟁은 국기문란의 방송이다. 국기문란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한 제재를 줘야 된다. 그 만든 민족문제연구소도 물론이거니와 민족문제연구소 그 작품을 방영한 RTV한테 무거운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기정 의원 폭력 사건이 있었죠. 강기정 의원 폭력 사건 때도 그 방송에서 매도를 했죠. 그런데 마치 제가 그게 올라왔습니다. 불공정하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 일방적으로 그 경찰이 강기정 의원한테 매를 맞아서 다친 걸로 화면에는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강기정 의원의 폭력 사건까지 그 화면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 화면을 다 붙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폭력성을 강기정 의원의 폭력성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국회가 그 국회 CCTV가 있었죠. CCTV를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을 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게 심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심의가 올라오면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찾아보니까 실제 그 경찰이 2초 만에 버스에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목덜미를 잡은 게 분명하고요. 그게 CCTV에 그대로 돼 있고 주위에서 막 말려도 그 목덜미 잡은 걸 놓지를 않았던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도 특위위원 제가 심의할 때 했습니다. 올 5월이면 본위원 그 임기가 끝납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왜 그 임기가 곧 끝나는 분들이 무리하게 그런 무리를 무릅쓰고 저를 해촉시켰을까 하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분들이 1년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들은 연임을 원하고 있고요. 또 보도교양 특위는 그 본위원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작용을 했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불공정한 방송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현재 6대3입니다.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인데요. 이런 구조에서는 불공정 심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 추천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 논리에서 정치 심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 추천은 배제되어야 되고요. 여야 동수. 사실 심의위원회를 만든 건 방송과 통신이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심의 규정도 만들었고 그거를 어긋나면 안 된다 하고 한 거고요. 어긋나면은 제재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에 5월에 다시 이제 뽑는 다시 이제 본위원을 위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정당 추천이 배제되고 또 여야가 5대 5 동수로 돼서 언론의 영역은 공공성입니다. 언론의 공공성이 지켜지도록 그런 법제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도 그런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일 말은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이나 트윗에 그 욕설이라든지 뭐 그 이제 심한 부분이 있으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심의를 해서 삭제 지시를 내립니다. 방송과 달리 통신 심의 부분에서는 삭제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 리트윗은 삭제됐습니다. 제가 본인이 삭제를 했기 때문에 사라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송과 언론의 보도도 그것은 트윗의 리트윗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게 보도거든요. 그러면 트윗에서는 누군가가 올린 사진이나 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리는 전달 행위예요. 그 전달 행위는 트윗에서 리트윗이나 언론의 보도 행위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순 전달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그 글에는 박근혜라고 쓰여 있습니다. 박근혜라는 말은 쓰여 있지 않거든요. 그 이제 사진 그 피켓에는. 그런데 언론이 박근혜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트윗에서 삭제된 사진을 무한 리트윗을 하고 있어요.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그래서 야당 추천 방심위원이 내신 성명에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성명을 내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그저께부터는 언론에서도 그 사진을 되도록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쓴 거는 남아있는데 새로 쓰시는 그 언론에서는 되도록이면 그 사진을 안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심각성. 그러니까 저보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제 저주를 퍼부은 것은 언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